부산여성회관이 오늘 29일 대강당에서 지역 15개 업체가 참여하는 2011 부산여성 미니지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가 26일까지 마케팅부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서류를 모집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계약직 공무원 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유망창업기업을 고용창출 유도하기 위해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디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최근에는 스펙보다는 스토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어떤 관념이나 사실보다는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지식의 나열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심이 녹아져 내려있는 그런 이야기에 더 집중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올 여름방학 여러분들만의 스토리 꼭 하나씩 만들길 바라면서 오늘 잡디데이 금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함께 하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잡캘린더에서는 공채 캘린더와 스펙업 캘린더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5월 고용평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취업을 앞둔 분들을 위한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화이자 제약의 인턴십 채용 정보 살펴봅니다. 외국계 회사에 대한 인재상과 다양한 면접 전략까지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2부 대학생이 간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생들의 기업 탐방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함께 하시면서 지금부터 1시간 함께 하실 테고요. 그럼 오늘도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잡캘린더를 통해서 한 주간의 주요 일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수요 일정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고려아연, 국도화학, 일동제약, 한겨레신문사의 새로운 공채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감 일정으로 살펴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한국공항공사, 해울, 현진소재, 한국외환은행, 코오롱, 이베이코리아, SK이노베이션, 유니셈까지 일제히 오늘 마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그룹과 대상, 아모레퍼스픽,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6월 18일 토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한승공영, 보성과학 마감 앞두고 있고요. 필기시험 준비된 곳 많은데요. 한국체육산업개발, 동덕여자대학교, LS전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필기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6월 19일 일요일 일정 알아봅니다. 한국장학재단, 동원그룹, 효성, 서브원, 현대다이모스, KMW, 대한유화공업, 그리고 머서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티웨이항공, 바르질라 현대엔진 유한회사, 이마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마감 일제히 모두 앞두고 있고요. 동아일보사에서는 필기시험, 그리고 이랜드그룹에서는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스펙업 캘린더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제3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그리고 제9회 가맹거래사 시험, 제2회 워드프로세서 필기 시험, 제8회 증권투자상담사 시험까지 일제히 모두 19일에 치러질 예정이고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준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4일, 25일 양일간 펼쳐집니다. 제19회 은행텔러 시험은 25일에, KBI 금융지식 테스트 제1회 시험은 26일에, 무역영어 제2차 시험도 역시 26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제12회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접수가 17일까지 이루어지고요. 물류관리사 접수도 22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제2회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시험 접수 22일까지고요. 제52회 전국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역시 28일까지 준비 앞두고 있습니다. 제23회 자산관리사 접수는 28일까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날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잡캘린더를 통해서 주요 일정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내용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